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가 부정청이 60% 가까이 되는 건 아시죠? 그중에서 네. 부정평가가 60% 가까이 되고요. 그중에서 가장 안 좋은 평가가 경제 분야입니다.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나온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왜 이런 조사가 나올까? 사실 이제 야당에서 이 지금 경제 실패론을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죠. 그럼 뭐 이제 통계상으로도 정리가 되는데 아까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의 이제 성장률이 역전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인정하시죠? 예, 뭐, IMF에서 그 뭐 예, 나왔으니까요. 예, 지표니까요, 우리가. 예, 일본이 2.0인데 우리는 1.4% 정도. 그거는 예, 그래서 20년, 21년, 22년, 24년까지 이렇게 지난 1년을 가지고 좋겠다. 제가 평가를 하실까요? 예, 22년 한 해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21, 그러니까 지난 1년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상시의 성장률이 1%대를 유지한 게 예, 또 하나의 충격적이다 이렇게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역대 여섯 번째 낮은 성장률로 나와요. 그다음 문제는 나머지 다섯 번은 석유파동,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등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때였는데 뭐 물론 지금 평상시하고는 좀 다르기만 합니다만은 이런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1%였다라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뭐 피치사에서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성장률을 또 1.0%로 또 예상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또 걱정입니다. 그, 8대 외국계 투자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8월 달에 나왔는데, 내년도 예상률을 1.9%로 전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연속 1%가 된다, 1%대 성장이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1%의 성장률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IMF에서 4월하고 10월 달 이제 예측치를 보면은 세계 성장률은 2.8에서 3%, 선진국은 1.3에서 1.5%, 신흥국은 3.9에서 4% 이렇게 올라가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1.5에서 1.4%로 오히려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쪽은 긍정적으로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하향으로 전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상으로도 썩 좋지도 않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경제 위기감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가 뭔가 위기감이 없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저는 이런 진단을 합니다.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경제관료분들하고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정책적 판단들이 있어요. 하나는 중국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재정 운영에 관한 문제고 세 번째는 이번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R&D 부분에 관한 거예요. 우선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 지금 경제 위기의 원인을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의 부진 이렇게 쭉 보고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최상목 경제수석이 작년에 탈중국론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탈중국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태원 대한상위 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합니다. 중국은 넘버원 교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다. 탈중국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대통령께서 계속 가치 외교하고 한미일 뭐 연합을 이렇게 가시하면서 중국을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제수석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경제계에서는 야 이거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 신호로 받아들이니까 불안한 거죠. 다행히 부총리께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재정에 관한 문제인데 확장재정 이 시기에 확장재정이 필요하냐 긴축재정이 필요하냐 이 논쟁은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도 확장 재정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뭐냐면은 2.4분기에서 재정 분야가 경제 성장률에 미친 영향이 마이너스 0.5%로 나왔잖아요. 1분기에서는 마이너스 0.3%고. 그러니까 뭐냐면 재정이 결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까먹고 있다라는 이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재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는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 거는 경제학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아는 기본적으로 경제 관련들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전혀 거꾸로 가는 경제 저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R&D 예산인데 어느 중소기업, 중견기업 저 임원이 저한테 작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뭐 한국이 결정하면 세계의 표준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기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오래 만나봤더니 그 자신감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R&D 예산을 5조 이상을 줄인다는 것은 경제계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뭐랄까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던 느낌이죠. 이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은 제가 지적하는 것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 관료들의 그 전문성이 그대로 억압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총리께서도 여러 가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만은 사실 그게 곧이곧대로 안 들려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인식을 저는 갖고 있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셀코리아 러시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엄청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걱정되는 거는 대한민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 예, 우선 제일 뒷부분 결론적으로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 30년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국가 경제가 운영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구조개혁을 지금 이 시점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은 구조개혁을 좀 하자. 여기에는 정부도 의지 있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 각계 특히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일본과 같은 경제 잃어버린 20년 경제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는 아까 뭐 여러 차례 그런 취지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R&D 자체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아마 여야 의원님들 저희들 생각이 다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한 번은 추스려야 될 타이밍, 그것이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것이다. 왜 R&D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R&D는 구조조정 대상에서 늘 예외가 되어야 되느냐, 무조건 대폭 늘어야 되느냐, 그것도 한 3년에 다시 10조가 느는 그런 빅점프를 하면서 계속 늘고 아무도 터치를 안 해야 되느냐, 그 성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또 국회에서도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작업을 하는 거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 뭐 등등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운영 스탠스입니다. 그 1.4분기, 2.4분기 하면서 재정이 마이너스다, 까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거는 정기비 대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0.9% 성장입니다. 여기에 재정의 기여도는 0.65%포인트 정도입니다. 즉 3분의 2를 재정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재정은 한 3분의 1, 한 20, 30% 기여를 하고 원래 민간에서 성장의 7, 80%를 기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보면은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의 경제 흐름으로 보면은 상반기에 0.9가 하반기 3, 4분기에 아마 1% 초반, 그 다음에 4, 4분기는 특별한 지금 이스라엘 등등의 외생 충격이 없다면은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간다. 그것이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IMF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에 금년 성장을 1.4%로 그대로 고정시키고 IMF 성장이 1.4% 그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하반기 경제 성장이 평균이 1.8%가 돼야 되고 상대적으로
3, 4분기에 1% 초반, 4, 4분기에 2% 안팎의 미니멈 성장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2.2%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 있는 1조 달러 이상의 경제국가 중에는 최고의 성장률을 IMF가 전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쪽이다. 그래서 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과다한 빚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적정 기능, 적극적인 역할은 하되 그렇다고 방만하게 빚이 많은 재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고 중국은 경제 수석이 약 1년 전에 이야기를 한 건데 그때도 탈중국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그걸로부터 흑자를 내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성장의 동인을 찾는 이 혜택은 이제 사라진 거니까 우리가 시장을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고 어쨌거나 대한민국 경제의 최고 정점에는 대통령이 계시지만은 경제 정책의 실제적인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제가 탈중국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서로 호혜, 상호 존중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은 지속이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제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또 탈중국 안 합니다. 지금 한중일 정상회의도 지금 뭐 추진한다. 그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중국을 외면하고 등 돌립니까? 그럴 이유도 없다. 부분이 왜 졸속인지 제가 다음 5분 뒤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재정이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될 수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타이밍의 문제라는 지금 시점에서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셨으니까 좀을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 질의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그 자꾸 그 채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코로나 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는 국가 채무가 100%에서 120%, 140%까지 왔어요. 가계 채무는 그쪽은 6, 7%밖에 안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가계 채무가 100%, 10%씩 올라갔어요. 정태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경제 관료의 전문성을 가지고 경제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대한민국의 나라가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정태호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